서도는 what is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간단히 내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와서 보시면은 이 남자의 쿡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요리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건데 지금은 간장치킨을 만드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닭을 깨끗하게 씻고 그런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간장을 준비를 하고 간장과 마늘과 청양고추 준비하고 후라이팬에 볶고 참기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에 맞춰서 일을 딱딱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요거 일의 순서, 요리의 순서를 정리한 문서, 이걸 리사이프, 레시피라고 얘기하죠. 그죠? 레시피가 있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사람을 셰프가 요리를 하고, 음식의 재료는 마켓 시장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저장돼 있는 것을 꺼내 오던가, 혹은 뭐 반찬통. 양념 박스, 양념 통해서 가져오던가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재료들은 다 이렇게 태그를 붙여 놓을 거예요. 태그를 붙여서 소금과 설탕이 헷갈리지 않도록 소금이 든 병은 소금, 솔트, 설탕이 들었으면 슈가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뚝딱뚝딱 한 다음에 테이블, 손님이죠. 커스터머라고 그럴까요? 커스터머 테이블에게 밥상이죠. 집은 이제 밥상. 식탁입니다. 식탁에 내놓는 겁니다. 요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저희 프로그래밍도 같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시피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이게 프로그램. 그리고 셰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CPU. 그죠? 그리고 리프리지. 요게 우리가 흔히 이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하고 메모리 중에서 일부 데이터 크게 종류는 세 가지로 저장을 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자체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로 합니다. 데이터는 색상을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볼까요? 프로그램 내에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걸 컨스턴트. 이런 데이터. 데이터를 스테이틱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테이틱 데이터. 대표적인 게 컨스턴트예요. 예를 들어서 컨스턴트.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컨스턴트라 그러면 파이 이퀄 3.14. 요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파이가 3.14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아예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걸 스테이틱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또다시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데 일단 크기가 정해져 있는 작은 데이터, 사이즈드. 크기가 정해져 있,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사이즈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픽스드. 픽스드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스몰. 아주 작은 되게 크기가 작아요.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 이것을 스택이라고 표현해요. 스택.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머나,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요. 대표적인 것이, 스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인티저라든가, 그리고 뭐 플롯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죠. 그리고 뭐 캐릭터라든가, 혹은 뭐 스트링이라든가, 혹은 뭐 투플이라든가, 등등.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좀큰 데이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큰 데이터들이고 크기가 또 정해져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에 크기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그걸 unsized라고 얘기를 해요. unsized and big 크기가 큰 거죠. 이런 것들은 heap이라고 하는 것에 지정을 합니다. heap이나 stack이나 다 메모리예요. 대표적인 것이 리스트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딕셔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부하게 될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이제 힙에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스택에 들어가거나 힙에 들어가거나 그죠?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스테이틱까지 스테이틱은 처음부터 아예 프로그램 속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세 가지예요. 이런 한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곳 이게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 저장되는 것도 물론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일단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죠. 시장에서 상품을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라에서 감자 뭐 한망태기 뭐 양파 뭐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박스 뭐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웹 혹은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리가 끝나게 되면은 고객의 테이블 식탁에
죄송합니다. 식탁에다 전달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없이 일의 순서, 요리의 순서를 적어놓은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닭을 씻는 것이 먼저죠. 닭을 씻고 튀겨야지 튀기고 닭을 씻으면 안 되잖아요. 일의 순서를 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CPU가 일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과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고객이 요리사에게 이 짜장면 두 그릇 주세요. 짬뽕 하나 주세요. 탕수육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그러면은 그 주문을 받은 셰프가 그것을 제공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프론트엔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써서 만들고 이걸 웹 디벨로먼트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물론 웹만 프론트엔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GUI는 다 프론트엔드가 다 들어가죠. 근데 대표적으로 웹 개발 같은 게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뒤에서 동작하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웹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쪽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서 그러니까 사용자들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백엔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백엔드. 프로그래밍은 크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둘로 나눠요. 백엔드에 쓰이는 것들이 우리 알고 있는 C라는 언어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그리고 뭐 파이썬은 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다 쓰고 있죠. 일단 차지할게. 러스트라든가 등등 이러한 언어들은 주로 백엔드용 언어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론트엔드용 언어이고 파이썬은 둘 다 백엔드도 조작을 하고 프론트엔드도 조작을 해요. 둘 다 쓰는 범용 그 제네럴 퍼포스 랭귀지 범용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이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태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어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태그 네이밍이에요. 이름표이고 거기에 따라서 태그가 가리키는 것은 베리어블이 가리키는 것은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힙에 저장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스택에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고 힙에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데이터의 크기가 바뀌지 않으면은 스택입니다. 그 크기가 고정돼 있는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몇 비트 스케리트라고 하는 것은 뭐 32비트면 32비트의 크기에만 들어가요. 그죠? 스트링도 한번 크기가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리스트라든가 딕셔너리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아이템이라 그러죠. 아이템이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리스트, 어느 하나의 딕셔너리는 크기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힙이라고 하는 것. 둘 다 메모리이긴 합니다만 힙이라는 곳이 저장되고 어떤 것은 스택이 저장이 되는데 스택이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힙에 저장되던 아니면은 스택에 저장되던 다 이름표를 가져야 되고 그 이름표를 우리가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메모리는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저장된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있고 힙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 스택이라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스택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힙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 그리고 처음부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걸 스테이틱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스테이틱 그리고 variable, stack, heap 이 네 가지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거나 크게 웹에서 불러오거나 웹에서 데이터를 끌고 온다고 보통 표현해요. 그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과 백엔드 프로그래밍 이러한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프로그래밍. What is programming? Programming is 뭐냐는 거죠. Is to define. 정의하는 겁니다. Where to get.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When to use. 언제 사용을 하고 How much. 얼마나 사용할 것이고 much,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등등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사용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쓸 것이다. 그 데이터. 파이는 3.14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 스테이팅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렇진 않고 금방 쓰고 금방 버릴 거예요. 금방 쓰고 금방 버릴 거는 스테이팅에 저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스택의 주장이라고 스택과 스테이틱의 중간점 금방 쓰고 금방 버릴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다쓸건 아니다. 그럴 때는 힙에 지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what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고 그죠? 스택에 가져올 것이고 어디에 where to store 어디다 저장할 것이고 to store. 그리고 뭐라고 부를 것이고 what to name 각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 variable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car도 있고 뭐 바퀴, wheel 있고 어쨌거나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언제 사용하죠? 그러니까 간장은 요리를 할때 간장은 언제 쓸 것인지 그죠? 그리고 후라이팬에 우리가 올리브유나 뭐 식용유를 부을 때그 식용유는 언제 부을 것인지 그죠? 닭을 씻을 때 식용유를 부을 순 없잖아요. 닭을 씻을 때는 물을 쓰겠죠. 물은 언제 쓸 거고 물은 닭을 씻을 때 쓰고 오일은 닭을 튀길 때 쓰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점 그리고 하우롱 얼마나 데이터를 쓸 것인지 등등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얼마나 쓸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종이에 다큐멘트 하는 거예요. To define or to document 문서화하는 겁니다. 다큐멘트. 그리고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우리가 쓰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로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자, 아, 투, 뭐예요? 펑션은 일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닭을 씻는다, 씻은 닭을 노릇노릇하게 튀긴다, 노릇노릇하게 튀긴다에 간장 소스를 붓는다 등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order of works to be done to achieve 어떤 demands of consumers.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의 순서를 나눠 놓은 것이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선형으로 펑션 아 executed by chef. chef에 의해서 되죠. chef가 누구예요? CPU입니다. CPU에 의해서 executed 되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in linear manner. linear manner. linear가 무슨 뜻이에요? linear. 선이에요, 선. 라인. 라인이 선이잖아요. 그죠? 그 linear는 선의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1번 순서로 하고 다음에 2번 단계하고 다음에 3번. 닭을 씻는다, 고추를 썬다, 마늘을 다진다, 후라이팬에 볶는다, 후라이팬에 다진 양념을 붓는다. 이래 순서가 딱딱딱딱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펑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펑션. 펑션이 필요 거 아니에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셰프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나의 라인, 하나의 선이에요. 선을 닦아서 1번, 2번, 3번, 4번 땅땅땅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2번, 3번 쭉 하다가 3번, 4번, 5번 쭉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제 끝. 엔드. 얘가 스타트잖아요. 스타트인데 여기서 5번 단계에서 다시 가지를 쳐서 또다시 1번, 2번, 3번 하고 3번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5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6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5번 자체가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5번 내에 2번이 있죠. 2번 자체가 또다시 1, 2, 3, 4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죠? 이걸 계층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1의 순서는 리니어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까지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5번 단계는 다시 나누어서 1번, 2번, 3번을 진행합니다. 근데 2번 단계는 나누어서 1, 2, 3, 4를 진행합니다. 그럼 1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와서 다음에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오고 다음에 여기로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한 겁니다. 이 간단한 건데, 이걸 간단한 요 로직을 처음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로직을 설명하는 책이나 거의 드물어요. 간단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을 먼저를 하지 하는 책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펑션은 리니어가 되고 리니어이고 또한 어떻게 되냐니까 펑션 다음에 hierarchical structure has라고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펑션들은 hierarchical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이란 말이에요. 계층. 이게 계층입니다. 계층, 1번 계층, 2번 계층, 3번 계층, 혹은 트리 구조라고 표현하죠. 트리, 혹은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방금 제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뭐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복잡하다는 부분이 있나요?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게시판에다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